제가 키우다가 이제 여자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여자가 자꾸 저한테 돈을 주는 걸 싫어해요. 그렇겠지. 이제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니까 무슨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금액을 낮추겠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놓고 내려와 버렸거든요. 네가 알아서 키워라. 일단 우리 대주 일단 서류상 아홉순 됐지만 어쨌든 전 대주가 내랑 기준님이랑 살아가는 그게 안 돼. 응, 안 돼. 안 되는 거 이렇게 우리 궁합이라도 좀 보고 가지 그랬네. 너무 엄마도 빠르고, 그랬어요. 안 맞는데 일단 내가 그거를 어쨌든 뭐 콩깍지가 끼가고, 그게 아니고 아기가 생겨버려서. 뭐 어쨌든 콩깍지가 끼가 뭐 애가 생겨도 뭐 우주 조치를 지해도 취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, 내가 콩깍지가 끼다 보니까 뭐안 맞다 뭐더 그래도 그거를 불구하고 내가 했는데, 어쨌든 깨지라는 그거였어. 두 사람 맞지는 않고. 또, 아빠가 엄마를 두고, 엄마는, 엄마는 내가 그래도 내 그늘을, 내 가정을 꾸려나가 보려고 애썼다 그러셔. 근데 아빠가 애를 많이 있다. 뭐, 엄마를 놔두고, 이쁜 언니야를 놔두고도 계속해서 지금 만나는 여자? 말고도, 참 주변에 이 사람이 많았어. 뭐지할짓다 하고 돌아다녔다 소리가 난다. 끼랑 끼는 다 쳐버리고 댕겼다라고 욕발이 안 나온다 솔직히. 잘 갖다 버렸는데 양육비를 그 옆에 있는 그 여자의 입장에서 뭐 언니한테 질투심 아닌 질투심, 자격지심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막 그렇게 갈 요사지기는 거는 계속 할 수밖에 없다. 끊임없이 2년이 됐는데도 전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. 둘이 근데 뭘 그게 해도. 지 자격지심이다. 진짜. 자격지심을 왜 느끼냐고. 다 가져갔는데, 다 그리고 자기 가져가놔서도 잘났는데. 모든 것을 일절 단절을 시키기 위한 그 욕심이지. 응? 아빠가 애들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나요? 걱정되지?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하기엔 너무 지쳐서 그냥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면 제가 맡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. 속상은 하지만. 내가 애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뭐가 됐든 뭐 굶어 죽이지는 않는데 애들을 그래도 엄마 그늘 밑에서 키워라 소리를 하고 싶어. 인간적인 마음, 신적에서 바라봤을 때보다는 내 인간적인 마음에는 일단 왜 내가 애가 하나예요? 라고 물어봤는지 모를 정도로였는데, 하나는 뭐 이렇게 갈라놓는 게 힘들지 몰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맡아가자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, 근데 나는 엄마한테 양육비 주는 것도 지랄병을 뜨는 년인데, 그 애들을 맡겨가지고 그 엄마 그 걔가 새엄마 걔 모잖아. 그 새엄마의 역할을 그 사람이 해줄까라는 생각이 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, 결혼도 안 했고. 든다.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아빠한테 맡기면 아빠가 저 집에 주겠지. 그제 시댁에, 옛날 시댁에. 시댁 부산. 그러니까 시댁에다가 맡기겠지. 응? 근데 그 여자가 키울 것 같나? 안 키운다. 제대로 안 한다 언니야. 애들 뭐가 되겠노? 이것도 하나의 아동 학대다. 그쪽이 양육비는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, 내가 어쨌든 사랑하는 마음 아프다 했잖아 마음이. 근데 내가 내 수중에 뭐 어쨌든 밑바탕이 다 깔려 있다면 니미돈 따윈 필요 없어라고 하겠지. 근데 내 혼자서 버거우니까 그것도 이해는 해. 하지만 엄마가
애들은 책임지고 짊어지고 있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철류는 끊는 게 아니라지만 끊어냈으면 좋겠어. 누구? 아빠랑 애들 사이. 아 왜요? 다시는 못 만나게 해야지. 그딴 식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아빠고. 아빠의 자격이 있나? 되게 좋은 아빠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. 애들이? 본인이? 지가? 지랄로 하고 자빠졌는데 그런데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갔어. 애들까지는 다 이유가 있다고. 지랄 무슨 이유? 지 이유겠지. 같은 핏줄. 어쨌든 이 핏줄 아이가 보면은 원망도 스럽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들겠지만 그래도 요즘 이 말이 맥락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기들 못 가져가지고 있는 못 가지는 엄마들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지금은 언니가 마냥 젊어 젊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새끼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.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이번 연도 수정까지만 언니가 고생을 좀 하면 내년부터는 조금 내가 지금 정신 조금만 부여잡으면 언니야 내년부터는 조금 내가 숨 쉴 수도 있다 소리가 나거든. 그 어린 애들한테 한을 담아주고 걔네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. 알면서도 속에 영 감는 거면 기로 그냥 알면서도 그냥 저거가 삭히고 있는 거예요. 어? 너 엄마 고생하는 거 알고 다 아니까. 많이 알아줘요. 엄마 위로 안 하나? 엄마 위로할 거 많이 해줘요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어떻게 떼놓을 건데. 그렇게 우유부단해서는 큰일 나.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. 아 이제 바뀌라고 그런 게. 독한. 이 예전에 한번 무료 촬영해 준 사람 악을 품은 여자가 있었거든. 제 그 찍은 영상 중에 보면 악을 품 소송을 두 건이나 건 사람이 있어. 어? 그 뭐 상간녀 소송 건 사람이 있거든. 그 여자처럼 내 그 소개시켜줘야 되겠네 할 정도로. 야 니 그런 상담 오면 내 니한테 소개시켜줄게 그 말도 했어요. 그 사람처럼 진짜로 딸을 품어야 돼요. 소송했는데 상관이야. 이긴나 가기 직전에 그냥 그 여자가 합의 보자 그래서 어쨌든 우유부단하게 그 화를 만들어줘. 확실히 개쪽을 팔게 해줘야지. 요새는 진짜 맞지 엄마 불륜 이런 게 너무 참 너무 당당하니까 문제다. 할 말이 없어요. 문제야. 희한 얄궂이한 사연들이 많은데 참 문제기는 하다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내 새끼 내가 지킨다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. 독을 품으세요. 오케이? 독 품으세요.